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죠, 그죠? 7월 무덥고 습한 장마가 있는 이런 여름, 여러분들도 막 공부하다가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막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힘내주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수능까지 다가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총평. 자, 이번에 우리 학력평가, 7월 학평에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들은요, 아주 난이도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수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아, 그래도 해볼만 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겁니다. 자, 수능의 수준도 대략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조금 난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져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별로 이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려웠던 문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웠던 건 당연히 천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게시판도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싹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이런 것들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천체 부분 요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쪽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내가 풀 수 있고 없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온 궤도에 올라오게 되는데 천체는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안 하면 당연히 못 풀겠구나 해도 뭔가 좀 올라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살짝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런 천체 문제 20번, 19번 특히 이제 좌표에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를 우리가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그죠? 이제 곧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적용해보고 풀어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줘야 될 거예요. 자, 동일한 문제를 계속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독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느라 독서를 많이 읽고 살고 있는데 독서를 할 때도 동일한 책을 계속 읽는 것 같은 책 있죠, 그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수십 번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독서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천재들의 독서법?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뭐 천체 부분 내가 이제 해도 이게 좀 안 풀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동일한 문제 이렇게 반복해서 푸셔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20번하고 19번이었는데 뭐 금성의 운동이라든지 뭐 청부의 적도가 놓여 있는 걸로 어느 시기구나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도가 그려지잖아요. 자, 황도가 그려졌을 때 이런 황도 가지고 궁수자리도 있네, 태양이 어디 있네 찾아내면서 이건 몇 시니까 그 다음 상황을 막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수 있지만 계속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동일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7월 이후에 이제 뭐 9평도 남았고 할 텐데 문제를 풀 때 어려웠던 부분은 앞으로 올 부분이 천체 파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해 주는 거, 특히 여름방학 때도 한번 여기에 발을 한번 담궜으니까 우리가 G2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는 거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려웠던 문항 이 정도인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던 문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다른 기출, 물론 교육 과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기출이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뭐 동일한 과정이 있으니까 뭐 새롭게 등장한 건 없어요. 계속 있던 것들이 배열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런 뭐 복각을 측정하는 문제였죠. 5번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문제들은 잘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풀어보다 보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오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상황을 보고 충분히 잘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총평은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